스페인 안달루시아 지방을 렌터카로 여행한다면 빼놓지 말아야 할 작은 마을 세테닐. 여기가 마을 입구인 것 같아요. 비교적 여기도 작은 마을이어서 약간 여유로워. TV에서 본 기억이 있었는데 직접 이곳에 올 줄이야. 신기하게 생긴 절벽을 박사마 그 아래 집을 짓고 사는 네. 세테닐 마을. 와, 상점이 그냥 가득 찼네. 상점으로 가득 찼어. 파라솔라. 확실히 덜 더운 것 같아. 여기 맨날 이렇게 장에 서는 건가? 한국의 재래시장 같은 느낌? 그렇지 않아? 벼룩시장이 여기 길을 두고 절벽에 집들이 마주보고 있다. 작은 골목 사이를 둘러보는 재미가 쏠쏠하다. 아. 이렇게 골목 구석구석 상점이 있고 여기가 사진 포인트야. 사진 포인트. 와, 시원하다. 진짜 시원하다. 진짜 시원해. 바위 밑으로 들어오니까 진짜 바람이 시원해, 완전. 그래서 여기가 더위를 피해가지고. 아니, 근데 이렇게 동굴처럼 돼 있는 데가 약간 원래 겨울에도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와, 여기 가게 보면은 천장이 동굴이야. 바위예요, 천장이. 정말로 지붕이. 와그넷 너무 귀엽다. 직접 만든 건가 봐. 그지? 그지. 확 예쁘진 않는데 그냥 뭔가 그러니까. 어디가나 와인 파는 곳이 있네. 세테닐에는 마을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전망대가 있는데 우리는 그곳에 올라가 보기로 했다. 아이고, 여행도 체력이 돼야 하는 거지. 아이고. 힘들다. 여기 이렇게 올라오니까 이 마을이 한눈에 보여요. 작은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꽤 네. 계속 있어. 그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골목이 있어. 마을이 한눈에 다 보여. 감기 기운 때문에 힘들어. 내려가. 궁금한 게 저 집 안쪽으로 뭔가 이렇게 뭔가 있을 거 아니야. 그게 궁금해. 얼마나 파놨을까. 예쁘다. 집 안쪽으로 벽이 다 여기 예쁘다. 그러니까 벽이 없더라고. 여기가 다 바위더라고. 벽 대신 지붕이 없고 벽이 없고 바위야. 렌트카 여행의 장점은 아무래도 뭐니뭐니 해도 이렇게 작은 소도시들을 둘러볼 수 있는 게 렌트카 여행의 매력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한번 꼭 들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스페인 렌트카 여행을 하신다면 세테닐처럼 교통이 어려운 소도시를 꼭 둘러보기를. 아쉬움을 뒤로하고 다음 여행지로 떠난다.